내년부터 출시되는 암보험 상품에 대해서 암 진단만 받으면 요양병원에서도 입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암보험약관에서 직접 치료라는 애매한 기준으로 분쟁이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선했습니다. 김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중에 있는 암보험 상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에만 암 입원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암의 직접적인 치료가 어떤 치료인지 명확하지 않아 보험금 지급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올해 1분기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 치료 해석 관련 민원의 대다수는 요양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한 암 환자 치료를 두고 소비자와 보험사 간 분쟁이 많은 겁니다. 금감원이 논란을 줄이기 위해 암보험약관 개선안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암 직접 치료 입원 보험금에서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해낸 게 핵심입니다. 특약에 가입하면 암의 직접 치료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설계한 겁니다. 또 암의 직접 치료 의미를 구체화해 암보험약관에 반영하도록 하고 요양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에서는 약관에 해당하는 입원 치료를 받을 경우에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요양병원에서의 암 치료 행위는 현행 암보험약관에서 보장하는 암의 직접 치료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많은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요양병원 암 입원 보험금을 별도로 분리하여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다만 개정된 약관은 내년부터 출시되는 보험 상품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들은 개별적으로 금감원 분쟁 조정위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SBS CNBC 김동우입니다.